안녕하세요, 지윤양입니다. 호스카디아 전반 트리코스에서는 43개로 마무리했는데요. 셔리 구장에서 좋은 스코어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쉽지 않습니다. 후반은 좀 잘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. 오늘 집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후반 바로 시작합니다. 이제 1년 사이에 홀인원 한 사람 나왔어요? 홀인원 저희 많이 나왔어요. 많이 나왔어요. 오늘도 보여드릴게요. 나 말고 세 명 중에 한 명. 누구지? 나. 홀인원이고 나발이고 싱글 지은양 90개 넘게 생겼습니다. 후반은 워터코스로 진행하는데요. 앞에 보이는 벙커 사이 방향이 좋습니다. 자, 후반 시작합니다. 10번 홀 250m 파4입니다. 우와, 정확하게 딱 본대로 갔다. 와, 후반 첫 티샷 가운데로 잘 갔습니다. 와. 짧은 거리에 세컨샷이 남았습니다. 어디 라이도 적게 보고 스피드도 약했습니다. 혼시드 파입니다. 화이트 티에서 보는 11번 홀입니다.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에이밍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에 반면 레이디는 좀 편해 보입니다. 11번 홀 280m 파4입니다. 아, 굿샷! 우와. 안 돼, 벙커. 엄청 많이 갔어. 우와, 훨씬 넘어가네. 어우, 굿샷! 왜 이리... 네, 세컨샷 그린에 잘 올라갔습니다. 워터코스는 트리코스에 비해 잔디 상태가 더 심해 보입니다. 바닥이 훤히 보이는 홀들이 있었는데요. 이곳 그린피가 아무리 내렸다고 하지만 평일 28만원이면 일반 골프장 두 배나 되는 가격이겠죠. 카스카디아의 잔디 상태가 말이 많은데요. 어서 빨리 복구가 되길 바라봅니다. 4m 내에 버디펏입니다. 아, 한 바퀴만 더 굴러가지. 아쉽지만 컨시드 파입니다. 이 홀은 코스 변경 진행 중인데요. 나중에 저곳이 그린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공사 중이다 보니 이벤트가 있었는데요. 티샷이 앞에 보이는 민트색 존에 떨어지면 맥주를 준다고 합니다. 맥주고 뭐고 이 홀은 짧은 홀이다 보니 핀으로 바로 쏘겠습니다. 12번 홀 210m 파4입니다. 와, 원온 되겠다. 원온. 와. 핀이 우측 바위에 가려 잘 안 보였는데요. 그린 근처로 잘 갔습니다. 30m밖에 안 되는 짧은 어프로치인데요. 라이도 좋고
가깝게 붙여서 버디를 노려봅니다. 너무 욕심이 그득그득했나 봅니다. 드라이버 잘 쳐놓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? 언제쯤 고수의 경지에 오르게 될런지 골프는 정말 어렵습니다. 아, 근데 그림이 엄청 우쭐쭈쭐하다. 1m 보내라. 나이스. 아, 역시. 그래도 다행히 파로 잘 막았습니다. 앞에 해저드가 쫘라락 깔려있는 어려워 보이는 파3입니다. 13번 홀 92m 파3입니다. 오, 핀발! 핀발, 핀발, 핀발! 내려와! 오, 야, 조금 컸다. 와, 내려, 와, 되게 많이 내려와. 완전 내려왔어, 와. 버디 가자, 버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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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! 아! 너무 과감한 퍼팅이었습니다. 헌시드 파입니다. 2홀도 만만치 않은 홀입니다. 랜딩 지점에 벙커들이 많아서 벙커를 피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14번 홀 295m 파4입니다. 와, 나이스. 아, 드라이버 정말 잘 맞았는데 가보니 벙커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. 턱이 높아서 잘 뛰어쳐야 됩니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잘 뛰어서 탈출을 했는데 거리가 짧았습니다. 와, 여기는 벙커 천지입니다. 조개 모래, 즉 하얀색 모래가 저는 더 어렵던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비싼 모래라고 하는데 저는 채를 더 잡는 느낌이 있어 탈출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 B2B 당첨입니다. 여기에서 친 벙커샷이 좀 커서 프린지까지 갔습니다. 아, 이것도 벙커에 빠질 뻔했네요. 프린지에서 네 번째 샷입니다. 과관이다. 네, 과관입니다.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뒷땅까지 났습니다. 아, 컨시드 더블보기입니다. 15번 홀 340m 전장이 긴 파4입니다. 아, 뒷땅 박사 나셨습니다. 이거 내려야 이거. 이거
이거 잔디 숱이 없어. 완전 프린지 같아. 달라붙었어. 잔디가 숱이 없고 납작하다 보니 더 플레이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세 번째 샷이 벙커에 빠지면서 또 까다로운 네 번째 샷입니다. 이 홀은 전장도 길고 미스샷도 많았던 힘든 홀이었습니다. 그리고 잔디 상태까지 정말 별로였습니다. 엄청난 거리에 보기퍼십니다. 거리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핀 뒤로 조금 넘어갔습니다. 아, 죽지도 않고 트리플 보기 나왔습니다. 오늘 샷감은 안 좋지만 에라 모르겠다입니다. 오늘 카스카디아 잔디는 별로였지만 코스는 정말 예쁘긴 합니다. 잔디야, 어서 빨리 좋아지거라. 웅장한 아일랜드 홀입니다. 16번 홀 95m 파3입니다. 오, 핀발! 들어가라! 들어가라! 아유, 컸다. 약간 컸다. 들어가는 줄 알았어. 이제 잡아야 된다. 17번 홀 205m 파4입니다. 와! 대박! 야, 다 갔어, 다 갔어! 우와! 붙었어? 안 붙었나? 올라갔어. 어? 잘라, 잘라! 어, 나 되게 잘 친 것 같았는데? 아. 뭐야? 아, 뭐, 안 된다, 진짜.
나이스. 나이스 봐. 아! 나이스. 히파롤 티박스에서 카스카디아 CC가 한눈에 보입니다. 아, 이쁘기는. 예, 저거 지금 한번 봐봐. 선거야. 어떻게 돼 있나? 아, 드디어 마지막 홀입니다. 안으로만 들어가면 18번 홀 450m 파5입니다. 네, 마지막 분노의 샷이었습니다. 페어웨이 가운데로 잘 왔습니다. 이 홀은 중간에 해저드가 있어 95만 끊어갑니다. 18번 홀은 보기를 해서 총 85타로 마무리합니다. 카스카디아는 홀 변경 공사가 있어 전반 35, 후반 35로 현재 70타 구장입니다. 73타 구장은 가봤어도 70타 구장은 처음입니다.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었지만 헤디님도 친절했고 좋은 동반자와 함께한 라운딩이어서 오늘도 그냥 좋았습니다.